네,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2195선,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 움직임은 2200선을 또 바로 또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648선, 코스닥도 역시 650선 전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 일단 코스피는 1300억 원의 외국인 들의 매수, 기관도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금융투자의 매수와 오늘의 연기금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선물 쪽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2,700계약 이상의 매수위, 코스닥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잠깐 요거는 확인해 볼게요. 과연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러네요. 여기네요. IT 하드웨어. 예, 코스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쪽에 대한 코스피의 매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데, 이럴 경우는 꼭 코스닥이 IT 하드웨어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많더라고요. 이런 점의 흐름도 여전하네요. 자, 오늘 시장의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또 전략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흐름부터 확인을 해주시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 증시는 강세 보였습니다.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에도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좀 상승을 하면서 2200포인트 선에서 좀 움직였는데요. 아무래도 좀 상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어렵다라는 전망에 좀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고, 아무래도 정치적 이슈인 만큼 경제적인 좀 이슈와는 좀 차별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오늘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일 중국이 이제 일부 미국 수입 품목에 대한 이제 관세를 면제할 것이다라고 밝혔던 가운데, 전일 이제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1월 초 양국의 무역 협상 합의 서명에 대해서 이제 확신한다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적인 측면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외국인의 경우 이제 IT, 화학, 인터넷 등 이제 일부 업종에 대한 좀 순, 일부 업종에 이제 순 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많았던 가운데 종이 목재, 음식료, 그다음 화학 업종 등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보험과 전기가스업, 금융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참 금융업종이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요. 예, 보험주는 뭐 이슈에 따라서 좀 악재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그래도 양호하게 상대적으로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좀 조정을 보이는 게 섹터별로의 흐름으로 좀 나온다는 것도 약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환율의 흐름은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리스크온,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지금 달러원 환율은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일 대비 좀 4원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1,161원 선으로 좀 내려간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위험 자산 선호가 또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금일 좀 달러 위안이 좀 7위안 선에서 움직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현재 1160원대, 아니, 1200원대 때문에 난리가 났던 생각이 나는데, 벌써 1160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 들어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투자자들의,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강세 움직임도 지속이 되고 있고, 주식 시장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동시호가는 그래도 2200선 움직임에서 묶여 있다가, 훅 올라왔네요.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군요. 그러면서 현재 코스피는 2210선에서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조금만 올라주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률을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대로 종가가 진행이 될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0.6% 정도의 상승으로 2210선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둔하죠. 1.49포인트의 상승으로 649.34포인트.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장 좀 눈에 띈다는 거. 이거는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 매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뭐 동시호가 상황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현재 0.5% 정도의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9만 5천원 중반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1.29%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현재 1.8%까지 좀 전에는 2%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일단 동시호가 전에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상위 종목군 중에서 네이버가 있습니다. 2% 이상의 상승으로 18만 3천원의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 경기 민감재 쪽 있지 않습니까? 산업재 섹터의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 오늘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케미칼 역시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 중에서 삼성증권만이 최근 들어서 좀 양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보험주들이 일제히 좀 오늘 차익 매물과 낙폭이 좀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오늘 바이오 쪽 괜찮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HLB 모두 2-3%대의 상승이고요. 상승률 상해 쪽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바이오주와 더불어서 IT 하드웨어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트론, KH마트, 외국인들의 선택은 코스닥 쪽에서 스마트폰 쪽인 것 같아요. 그런 흐름에서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5G 관련 서진 시스템도 오늘 4% 이상의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의외로 골고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또 지금 시세를 보니까 또 나타나고 있네요. 자, 마감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호가 상황 마무리된 후에 마감 결과 종가 상황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장에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